지각대장 룰루 룰루루 룰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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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는 저녁을 먹을 때도 항상 늦게 나타났어요. 엄마가 부르면 제때 오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언제나 맨 나중에 식탁에 앉았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이런, 오늘도 음식이 다 식었네. 룰루는 뭐든지 맨 나중까지 밀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그랬어요. 그러다 아주 창피한 짓을 하기도 했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룰루, 다신 그러지 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룰루, 다신 그러지 마. 네, 선생님. 엄마, 내가 룰루 괜찮아 하면 엄마가 창피해. 룰루, 괜찮아? 창피해. 룰루는 파티에도 친구들이 모두 떠난 다음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말했죠. 안 됐다, 룰루. 정말 재밌는 파티였는데. 룰루는 겨울에 눈이 와도 꾸물거렸어요. 봄인데. 그러다 봄이 되어서야 눈썰매를 타러 갔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은 다 녹아버렸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 눈이 없는데. 눈이 없는데. 어느 날밤 룰루는 침대에 누워 결심했어요. 이제는 늦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내일부터는 뭐든 제때 할 거야. 아니면 더 일찍 하거나. 룰루는 아주 시끄러운 잠영종 시계를 아침 일찍 올리도록 해놓았어요. 그것도 4개씩이나. 아주아주 아주 일찍 올리도록 근데 말이에요. 아주 시끄러운 자랑종 시계를 아침 일찍 올리도록 해 놓았어요. 그것도 4개씩이나. 엄청 시끄럽겠다? 그리고 맞아. 이튿날 새벽에 시계가 울렸어요. 끔찍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났죠. 그 바람에 룰루는 물론이고 엄마랑 아빠랑 이웃들까지 모두 일어났답니다.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말이에요. 룰루는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벌써 옷을 입고 있었죠. 학교에 일찍 가려고 어젯밤부터 입고 그 장고의 옷을 쓱. 룰루는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일어났나 봐요. 아직 아침 식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룰루는 밖으로 나가 학교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때 막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해 뜬다. 룰루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지만 학교 버스는 오지 않았죠. 룰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봐. 결국 룰루는 학교까지 그냥 뛰어갔답니다. 룰루, 왜? 지금 오늘은 일요일이야. 아니야, 선생님도 오셨어. 선생님 운동하러 온 것뿐이야.
정말 그런데 학교 문이 잠겨있지 뭐예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룰루는 생각했어요. 아하, 내가 맨 먼저 왔나 보다. 다들 깜짝 놀라겠지? 그때 선생님이... 룰루 일요일이라니까! 선생님이 운동복을 입고 뛰어왔어요. 저기요, 선생님! 안녕, 룰루. 안녕, 주주. 지금 여기서 뭘 하니? 지금요, 오늘 일요일이죠. 저 일찍 온 건데요, 선생님. 룰루가 대답하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주주, 오늘 일요일이야. 아니, 룰루한테 물어봐요. 룰루, 하루나 일찍 왔구나. 오늘은 일요일이란다. 룰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피곤해. 그러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때 룰루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막 끝났답니다. 엄마 이제 뭐 갑자기 모셔 읽어주는데 나 물 좀 마실게.